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마음고생 심하셨죠? 이야, 코스피가 나락으로 가는데, 뭐 멀리서 확대해 보면, 축소지, 축소해 보면 뭐 나름 마음 많이 써서 많이 봐줘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기간 조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매도죠. 과매도, 외국인의 과매도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한 7조를 던졌는데 외국인이. 아 참나 이놈 시키들. 하, 3분기 제가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더 힘드네요. 현금화를 저는 거의 이제 50% 육박할 만큼 했어요. 40%까지 맞췄다가 지금 보유 종목이었던 뭐 삼성전기, GS건설, 뭐 저기 삼성 SDI도 익절도 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슈팅 올 때 다 던졌고, 그죠? 다 익절해버렸습니다. 뭐 상한가 가나마 이랬는데 역시나 뭐 다시 밀려왔고, 저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남은 물량 다 털었고 현금을 좀 많이 챙겼어요. 이제 넷마블로 조금 옮겼고, 지금 이제 현금화가 거의 50%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저는 완벽한 수비형이자 또 완벽한 공격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번 와라. 공포가 올람 제대로 오든지 해가지고 감질나게 하지 말고 대차게 한번 들어가려니까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심리예요 지금. 근데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공매도 추이랑 뭐 공매도 물량, 공매도 평균 단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멤버십 분들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아니 이게 웬걸? 더 담았어용, 더 담았어용 하면서 설레용 이러면서 담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제 유튜브 접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느새 이렇게, 차, 이게 사람의 마음이 모인다는 게, 제가 단순히 우리 멤버십 분들, 불개미파가, 뭐, 단순히 뭐, 조금 후원을 해주고, 뭐, 비공개 일기를 통해서, 뭐, 정보를 얻어간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뭔가 좀 한마음이 되어가는 느낌? 진짜 우리만의 레이블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 진짜 우리 세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은 돼야 되는데, 아직 만 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소수 정해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마음이 힘드실 텐데, 추가 매집하면서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스마트 개미는 딴 데 없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불개미파에. 아니, 왜냐면 하이브만 봐도, 개미는 계속 팔아요. 이거 아미분들이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외인과 기관은 20일간 거의 순매수급인데, 와, 하이브가 한 일주일 넘게 요렇게 음봉 뜨는, 이렇게 하락을 그려가는 그래프, 그 각도 그대로 개미들이 팔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까지 터지니 계속 털리죠. 이거 핸들 뺏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뺏겼고, 뭐, 지금 알고 덤비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매집해 나가면서, 분할 매수 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하이브 망했네, 뭐, 에? 뭐 그런 소리들만 저기 종토방에는 있더라고요. 이 주식을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넷마블 같은 경우도 공매도 공격이 뭐 또 계속 들어왔죠. 참. 근데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가, 늘 뭐 체감했지만, 이번에도 체감하는 거는, 그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칠 때 그 평균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그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저기 넷마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 12만 7천 원에 공매도를 때렸다, 그러면 종가가 12만 7천 원에 딱 주차가 되는 거예요. 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차트를 그리는 거지. 근데 뭐 제가 지금 불개미 ETF 종목들이 지금 삼성 SDI 조금 남아 있는 거랑
지금 넷마블, 그 다음에 하이브 세 종목으로 추릴 만큼 저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자 모든 상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금화를 못 하시더라도,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렸고, 지금 조금 바로 현금화 하시기에는 애매한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지금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실 현금이 있을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급여일 수도 있고, 뭐, 상여금일 수도 있고, 뭐, 종잣돈, 뭐, 쌈짓돈 다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현금을 좀 들고 계세요. 오늘 환율도 폭등했어요. 이 정도면 환율이 폭등이거든요? 야, 그만큼, 이거는 환율이 왜 올랐을까? 왜냐면 외국인의 출해 물량에서는, 있어서는 환율이 진짜 중요하다고 아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는데 한국에서만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거는 이건 달러가 오른 게 아니고 원화가 절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호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조금 신용도에서 조금 의심하고 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의심스럽다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1200원까지는 가야 진짜 공포일 수 있지만 그 단기간에 달러가 이렇게 많이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좋은 그림은 아니죠. 거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지들은 평단가 높으면서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공매도를 쳐버리잖아요. 이 타이밍을 놓칠 수 없잖아요. 이상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들은 평단가 높으면서 공매도 쳐버리는 거 보세요. 근데 또 여기 또 우수수수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참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저 반대쪽을 향해서 높은 쪽을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티면서 다 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수비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시고 설레실 거고. 멤버십을 하셨던 분은 설레실 수 있죠. 왜냐면은 제가 모든 걸 공유해 드리고 있지만 아직 저는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구독자 아니신 분들 포함해서 지금은 그냥 공포만 100%의 심리로 휩싸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도 짜증이 나는데 심지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 이거 나는 진짜 어떡하냐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말 공포장이죠. 이 정도면 공포죠 뭐. 근데 솔직히 코스피가 한 20% 막 30%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떨어져야 진짜 공포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때 폭락장을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작년 뭐 코로나 때도 있었지만 도망갈 기회도 안 줘요. 쭉쭉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 조심해서 좋을 건 없지 않은. 근데 지금 봤을 때 폭락장은 아니에요. 제 판단으로는 폭락장은 아니에요. 환율도 조금은 급등이 왔기 때문에 조정기가 좀올 거예요. 좀 안정화가 될 거고 워낙에 지금 미국에서 그 테이퍼링 이제 지겹죠. 테이퍼링 이슈로 이제 뭐 11월로 미뤄진다 하는데 테이퍼링은 돼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때 더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테이퍼링도 미루더라고. 아 원래 3분기 끝날 때쯤 테이퍼링 막 나와가지고 금리 막 어쩌네 하면서 막 공포장이 제대로 한번 딱 물려가지고 쫙 빠지면 한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거 뭐 테이퍼링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외국인들이 도망가면서 신흥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사실 코스피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점유율이 시총이 3%가 안 될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 미만이에요. 외국인들이 야 이거 대한민국 반도 국가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그게 되게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만 주식시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신흥국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선진국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신용평가가 일본보다 조금 높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일본이야, 뭐, 워낙 주식시장이 죽었으니까. 근데, AA인가? 뭐, 그래요, 한국 신용평가. 근데 그게 좀 위기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수출이 대부분인 나라인데, 원화가 너무, 저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달러도 확, 지금 환율도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진짜, 웬만한 전문가도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당연하죠.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현금이죠, 뭐 현금. 근데 현금도 달러로 많이 좀 옮겨놨었는데 환율이 올라 버리니까 기분이 되게 좋으면서도 좀 찝찝해요. 아, 이거. 어쨌든 뭐 달러, 남은 물량은 제가 계좌에 있는 달러는 조만간 한번 조정이 오면은 조금 더 다시 또 원화로 바꿔가지고 좀 수익을 챙기도록 하려고요. 어쨌거나 미국 ETF 시장도 요즘 재미가 없어요. 그냥 웬만한 거의 또이또이 수준이고 조금 이득이긴 한데 어차피 뭐 ETF는 장기적으로 보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지금 코스피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현금밖에 없다. 현금도 종목이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멤버십분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온하실 거예요. 평온하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남들이 탐욕일 때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저기 뭐야 상한가 가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10%덜 먹네 이랬는데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더 오르면 제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솔직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뭐 거의 150% 먹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을 정말 두둑히 들고 있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3분기는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3분기는 그냥 흘려보내시라. 저기 계곡에 가면은 이렇게 나뭇잎 하나 띄워놓으면은 계곡물이 슉 흐르면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뭇잎을 잡아보겠다고 첨벙첨벙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주세요. 단 현금화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이브랑 넷마블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이번에는 구성이 바뀌었고, 여기서 어떤 종목이 좀 힘을 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이브가 조금 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아직도 개미가 좀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은 제가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뭐 급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조금씩. 오늘도 SDI 일부 익절한 거, 좀 옮겨놓는 거였지 제가 추가 현금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만 했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지켜보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